이처럼 한 길을 걸어온 이들이 여기 또 있다. 60년간 특수강을 만들어 온 이곳은 오랜 경험을 이용해 사용 후 해결료 권식 저장에 필요한 용기를 제조하고 있다. 지금 현재 테스트 완료된 상태, 수압 테스트까지 다 완료돼 있고 지금 이제 후공정 검사 대기한 상태죠. 이게 지금 52번? 아, 이거 지금 55번. 55번인가요? 네, 55번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 공장은 사용 후 핵연료봉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 용기를 만드는 공장 라인이 되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주입부터 저장까지 성공한 대한민국 유일의 원자력 기자재 제조사인 이곳에선 방사성 물질 노출을 방지하고 방사선 차폐, 붕괴열 제거에 뛰어난 용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봉을 여기다 지금 장전해서 지금 저장하는 것이고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다발까지 사용 후 핵연료봉을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곳의 용기는 최근 우수한 안전성을 입증받아 미국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현재 지금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금속 캐스크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 9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체적으로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필요한 소재나 부품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국산화를 이루었습니다.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용기는 현재 미국에 전량 수출되고 있다. 이번엔 경주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방패장을 찾았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곳은 중저준위 방패물을 처분하는 시설이다. 중저준위 방패물은 방사능을 활용하는 연구소나 병원, 원전에서 나오는 작업복, 실험 도구, 보관 용기 등을 말한다. 2010년부터 지난 2월까지 방패장에 인수된 중저준위 방패물은 총 31,550드럼. 200리터 드럼 16개가 한 묶음으로 콘크리트 처분 용기에 담기게 된다. 그리고 1.4km에 이르는 긴 터널 끝 130m 지하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원통이 방패물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처분되는 것은 옷가지와 신발들. 사용 후 핵연료는 보관할 수 없다. 지금 뒤에 보고 계시는 게 사일로가 되겠습니다. 사일로는 지하 130m 지점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총 6개의 사일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일로에는 총 10만 개의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8만 개의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였습니다. 총 3단계의 방벽 구조로 방사성 폐기물을 완벽하게 격리하고 있다. 사일로가 모두 차면 빈틈을 자갈로 채운 뒤 입구를 콘크리트로 영구 봉인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과 생태계로부터 영원히 방패물을 봉인할 기술을 오래전부터 갖춰왔고 또 준비하고 있다. 저희가 중저준위 이하 방사성 폐기물은 이제 처분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이제 해결이 됐고요. 다만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는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용 해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전량 원자력 발전소 부진에 저장 중인데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5개 원전 사이트가 있는데 중수로인 월성은 이미 그 건식 저장 시설이 92년부터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용 후 핵연료를 수조에서 꺼내 건식 저장한다는 월성 원전.
높이 6.5m의 원통이 바로 건식 저장을 위한 캐니스터. 한 기당 총 540다발의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할 수 있다. 이 내부 구조는 방사선 차폐를 위해서 약 1cm의 그 스틸로 차폐를 하고 그 외에 약 한 90cm의 콘크리트 두께로 방사선을 차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캐니스터는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되어 왔으며 총 16만 2천 다발이 저장되어 있습니다.